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브릿 어워즈 경쟁 후보까지 사로잡는 무한 매력으로 또 한 번 글로벌 매력남임을 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일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음반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의 후보로 오르며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이날 방탄소년단과 함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던 하임이 수상 후 뷔를 향한 최애 고백을 남겨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임은 브릿 어워드 수상 후 SNS에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을 언급하며 We love 라는 문구를 남겨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임의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묻는 질문에 에스테는 곧바로 뷔입니다 라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뷔입니다. 100% 뷔라고 답을 했는데요. 곁에 있던 알라나도 여기서 그들을 만났다면 바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뷔를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같은 부문에서 수상을 다퉜던 하임의 거침없는 최애 고백은 단연 서로를 빛나게 만들었으며 시상식을 모두가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느끼게 했는데요. 올 케이팝 또한 이 소식을 전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릿 어워즈와 뷔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브릿 어워즈 공식 트위터는 뷔와 제이홉, 자라 라슨의 A Brand New Day 발매 직후 지금 A Brand New Day를 100만 번째 듣고 있다 라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영국 최대 라디오 방송국 BBC R1의 팟캐스트 니키 앨범과 세미 앨범도 해당 포스팅을 언급하며 올해 브릿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길 바란다 라는 기대를 덧붙여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뷔의 솔로곡 싱귤래리티 이후 뷔의 음악이 영국 감성 코드에 부합됨을 재차 확인시킨 그들의 소감은 뷔가 앞으로 들려줄 음악에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후 뷔는 스윗 나이트, 이너 차일드, 블루 앤 그레이 등 진솔한 감정을 담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며 영국은 물론 유럽을 사로잡는 아티스트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팬들 역시 뷔가 보여줄 음악적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팬들이 가자지구 난민들을 돕는 기부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의 뷔의 팬들은 생활 필수품 및 의료품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뷔의 팬페이지 시너리폴테는 팔레스타인의 가정을 돕는 단체인 이프 체리티에 기부하였고 태영 USA, 카인드네스 포테, BTSB 오스트레일리아는 팔레스타인 어린이 구호 기금과 의료 및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단체 UPA에 기부를 하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뷔의 팬인 카인드네스 포테는 PCRF에 기부를 더해 소외계층 어린이와 가족이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인 NDBN에도 뷔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김태영 믹스테이프 프로젝트 후원의 일환으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기빙 기부를 통해 10명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었습니다. 태영 말레이시아는 팔레스타인 가족을 돕는 단체 KHOM에 기부를 하였고 태영 인도네시아는 이프 체리티와 ATC 인도네시아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며 곧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는데요. 캐나다 팬덤 BTSB 캐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PCRF와 IR 캐나다 두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크롭은 PCRF에 기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나탈리아도 국적, 정치, 종교에 관계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의 필요성을 밝히고 PCRF에 기부했습니다. 뷔의 팬들의 기부가 이어지자 구호단체 이프 체리티는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두바이 TV 방송 러빙 두바이도 뷔의 솔로곡 싱귤래리티 3주년을 기념하며 두바이 팬덤 김태형 아랍에미리트가 라마단 기간 동안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한 소식을 뉴스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빌보드라고 불리는 WMA는 뷔의 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알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주 전세계적으로 김태형, 비가 끼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가 독보적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독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비는 빚은 듯 잘생긴 미모에 청량한 느낌의 반바지를 입고 훈훈한 남성미와 풋풋한 소년미를 동시에 발산했습니다. 비는 화이트 반바지 트레이닝 세트에 그레이 우븐 재킷을 걸치고 체대생 같은 소년미를 발산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또 무심한 듯 그레이 우븐 재킷의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한 손으로 옷깃을 잡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잘생김과 더불어 재킷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강조하며 사진 한 컷만으로도 모델로서 타고난 역량을 한껏 발휘하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는 하얀 반바지 아래 곧고 매끈한 갓성미를 자랑하며 풋풋한 소년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로우 앵글에서도 빚은 듯한 이목구비와 특유의 섹시한 눈빛으로 설렘을 안겼는데요. 팬들은 비에게 반바지를 입혀 섹시함과 소년미를 동시에 보여준 힐라에게 감사한다. 이대로 무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비주얼이다. 상큼하고 훈훈한 최대 오빠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비의 독보적인 비주얼에 대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곧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힐라가 공개한 프로젝트 7 백투네이처 영상에서 비가 착용한 패커블 재킷은 실시간 베스트 1위, 주간 베스트 1위를 시작으로 판매 이틀 만에 월간 베스트 2위에 등극하며 풍절을 기록했습니다. 우븐 재킷과 뉴런 5 뉴클리언스 운동화는 광고 공개 후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와 3위에 올랐으며 운동화는 1강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5월 12일 현재도 각각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와 3위 및 주간 1위를 기록하며 판매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우븐 재킷은 90, 95 사이즈가 품절되며 막강한 소구력에 비다스의 손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은 빌보드 200위에서 119위를 차지했는데요. 2020년 3월 7일자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한 이 음반은 63주 연속 차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로서는 빌보드 200위 최장 차트인 기록을 매주 경신하며 강력한 앨범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도 빌보드 차트에서 인기 롱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 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발표하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 11위에 올랐고 빌보드 글로벌 200위에서는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EV님의 댓글입니다. 데뷔 이후부터 줄 서 있어 땡! 우리 비 팬들은 비가 데뷔 때부터 줄 서 있죠. 오늘도 이쁜 소식 감사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엔젤님의 댓글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까리하고 인기 짱인 태형의 버터 컨셉 클립을 빌보드가 빼먹네. 거기서 신곡 발표도 하는데 이럼 곤란하지, 나쁘지, 안되지, 내가 화나지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나온 클립 이미지는 정말 레전드였는데 빼먹으면 안되죠. 다음은 DK님의 댓글입니다. 회사씨 태형이 예능 시켜주세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나피디한테 다이렉트로 말하겠냐고요. 연기도 시켜주세요. 이제 슬슬 개인활동 노노 원칙 깰 때도 됐잖아요. 원래는 단체로도 개인으로도 유닛으로도 다 했었으면 면서 말이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게 해줍시다. 울 태용뿐 아니라 다른 맴들도 개인 활동하게 해주세요. 보고 싶다고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동안은 예능계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화들님의 댓글입니다. 특히 우리 태용이는 뭐든지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겠다. 입거나 먹었다 하면 대박이니 이왕이면 한국산 대박나자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